지금 시간이 거의 11시 됐는데 제가 한참 일찍 나와서 원래 뭐 했냐면 아까 제가 찍으려다가 못 찍었어요. 너무 급해가지고 한 일이 뭐냐? 머리 깎고 사진 찍고 환전도 했어요. 왜 제가 여행까지 와가지고 머리 잘랐냐면 마카오가 머리 자르는데 가격이 진짜 비싸요. 미쳤어. 여기선 머리 자르는데 30원 들었거든요. 마카오에서 머리 자르면 250불, 300불, 350불이에요 머리 자르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자를 수밖에 없지. 어차피 거기도 못 자르고 여기도 못 자르는데. 나 근데 잘 자른 것 같아. 브렌나라고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밥을 좀 먹어보죠. 어디로 갈까요? 저기는 호거집, 면집, 여기는 만두. 지금 아침밥 먹으러 왔는데 아침부터 자극적이게 먹어줘야죠. 이게 와와차이라고 배추 같은 건데 아무튼 맛있어요. 이거 되게 식감도 좋고. 가지오리. 여기는 어우 왜 이렇게 춥냐? 깜짝아. 여기가 신예상청이라고 맞지? 네, 심천에 무슨 몰라요 뭔지. 그냥 네이버 쳤는데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뭐 새로 생긴 곳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왔는데 한번 가보죠. 대책 없이 왔어요 그냥. 아 근데 진짜 이 심천은 신도시라서 그런지 깔끔한 건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사람들도 좀 깔끔한 것 같고 그리고 택시가 절대 사기 안 치는 것 같아. 진짜 마카오에서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해봐가지고 예전에는 진짜 중국에서 수벅을 볼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 수벅이 진짜 많아졌어. 오 여기 괜찮다. 라랄라 라랄라. 여기 카페를 왔는데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지나가다가 들렸는데 이 카페는 메인이 딸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딸기 칵테일을 시켰는데 이렇게 큰 게 나올 줄은 몰랐어. 진짜 대륙 스타일이란. 보여줄게요. 와 무거워. 와 화면에도 다 안 나와 이거. 이게 바로 대륙 딸기 칵테일. 코로나 맥주에다가 밑에 딸기 빨개요 그냥 아주. 맛있다. 아 근데 여기 진짜 사진 찍기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식당가들도 많고 카페도 이쁜 데가 많아가지고 되게 조용해요. 일단 갓 지어가지고 아직 사람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굳이 멀리서 여기까지 한 군데 올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노선이 맞다면 들려도 될 것 같아요. 심천에 굉장히 유명한 민속촌으로 왔어요. 딱 봐도 중국스럽죠? 이 민속촌이 이제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든지 병마용이라든지 여러 중국의 유명한 그런 관광 명소를 축소해놓은 작은 중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공연도 하기 때문에 그쪽도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공연 물어봤는데 3시, 5시, 7시 공연이 제일 괜찮대요. 여기는 사합원. 국경 사합원은 우리나라 북방의 대표적인 민족 가옥이다. 사합원은 그만 읽을게요. 자, 여기 들어가 볼게. 약간 한옥촌 같다. 우리나라 그 북촌 한옥촌 같은. 사주 보는 데인가?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这个名字好奇怪哦。奇怪呀。啊。전혀 내 이름 같진 않은데.
全身宽啊，就是全身宽。对。哇， 여긴 약간 아랍필인데? 소수민족인가? 유걸 유고걸? 10... 아 유구루! 아 유구루! 여긴 뭐지? 아 여기는 약간 사원 같은 느낌이네. 지금 시간이 2시 45분인데 3시에 공연이 하나 있다고 해서 가고 있어요. 낙타 이 뭔 개소리야? 짜잔. 이야, 오, 잘 꾸며놨어. 와 엄청 크다 공연장이. 공연이 30분 동안 했는데 진짜 되게 화려하고 중간에 빵빵 터지면서 음향 효과도 되게 잘 해놨고 진짜 영화 한 장면 같았어. 30분 동안 영화 하나를 본 것 같아요. 추천! 셋이 거. 근데 지금 목말라가지고 야자수 하나 먹어야지. 이렇게 가서 뭐 간단해 얘지 마. 진짜 야자수네. 뭐 설탕 없어서 달진 않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햇빛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고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맛도 좋고. 살짝 배고파가지고 뭐 좀 먹으려고요. 간단하게 먹고 좀 이따가 저녁을 제대로 먹고 먹고 또 먹고. 이거는 양파, 이거는 바나나, 파인애플, 땅콩. 이게 잼빙이라고 약간 우리나라 부침개 같은 건데 먹어볼게요. 간식으로 먹으면 좋을 정도? 여기는 메이시지에라고 먹거리가 쫙 있는 곳이에요. 뭐 먹을까? 똥배 차이 먹을까? 이 거리 보니까 이제 한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중국 음식 중에서도 뭐 이제 동북 요리도 있고 서천 요리도 있고 그리고 무슨 카페도 있고 약간 유럽 음식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동북 음식이 아마 여러분한테 맞을걸요? 민속촌 갔다 왔잖아요. 괜찮더라고요. 규모도 진짜 크고 사진 찍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진 찍을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시 공연이 진짜 최고였어요. 5시 공연은 솔직히 보다가 졸았어요. 그리고 7시 밤 공연 그게 또 메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배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봐요. 거기서 공연 보고 이렇게 밥 먹고 그리고 나서 페리터미널 가는 요 일정 딱 좋은 것 같아. 먹어볼까요? 약간 우리나라 감자채 볶음 같은 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꼬바로우. 이렇게 제 심천 여행이 끝나는데요. 아까 추연이의 샹청이라는 그곳은 되게 알록달록하게 사진 찍기 정말 좋았고
어지게 어떤 꼬우공에는 진짜 젊으신 분들 가서 놀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거리가 진짜 거의 90% 이상이 젊은이들밖에 없는 것 같아. 음식집도 되게 많고 지우 빠지에 해가지고 그런 바가 쫙 있고 클럽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갔지만 그래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여기 민속촌은 그냥 심천 오면 무조건 와야 되는 것 같고 하루 숙박하면서 1박 2일 정도 있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마카오 권이었습니다. 안녕.